자, 다음 이제 4번에 보시면 우연물 안전관리 법령상 자, 육류 우연물을 수납하는 운반 용기의 외부에 주의사항을 표시를 해야 된다. 자, 그랬을 때 어떤 내용을 표시해야 되냐. 요거는 우리 어디 있는 거예요? 바로 소방 관련, 소방 관계 법규에 있는 거죠. 관계 법규에 바로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자, 들어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하실 거는 법규에 있는 내용이 어디에? 원론에도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소방시설 구조 원리,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또 어디에? 법규에 또 원론에 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론, 구조 원리, 법규, 요게 이제 세 가지가 이렇게 맞물려서 좀 돌아갔는데요. 어쨌든 간에, 자, 그럼 육류 위험물 같은 경우는 뭐냐면 가연물 접촉주의예요. 저장 용기 표시는. 자, 육류 위험물은 요거 표시하고, 그 답은 예, 4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물기 언급은 자, 우리 물하고 관련된 것이, 자, 이류 위험물 중에서, 요거 있잖아요, 요거. 철분, 금속분, 그 다음에 마그네슘에 관련된 거. 요거는 이제 이류 위험물, 그쵸? 물기 언급. 그 다음에 또 물에 관련된 것이, 삼류 중에서 금수성 물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과 관련된 것이. 요렇게, 자,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화학연금 아, 이거 화학연금 그 요거는 이류 중에서 인화성 고체가 있어요. 인화성 고체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사류연물 사류연물은 인화성 액체니까 사류연물 이게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오류연물 들어갑니다. 제 오류연물이 여기에 또 해당이 되겠어요. 컨트롤러 자, 요런 이제 부분들. 그 다음에 충격은 이제 오류연물 충격과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런 부분은. 그래서, 주로 이제 요거 관련해가지고, 예, 많이 출제가 되죠. 가연물 접촉주의.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해설을 참조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육류연물은, 운반 용기에는, 가연물 접촉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5번 보겠습니다. 분말 소약제 등 A, B, C급 화재 모두 쓸 수 있는 거. 야, 요것도 그냥 서비스로 준 것 같아요. 문제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앞번은 문제에서도 한번 다뤄봤잖아요. A, B, C 세 개 있다 그러면 뭐예요? 3종이죠, 뭐. 세 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A, B, C가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6번. 열 전도도를 표시하는 단위에 해당이 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어떤 걸, 열 전달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전도대로 복사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뭐가 있느냐. 전도 연료라는 게 있죠. 전도 연료. 자, 이 전도 연료는 뭐예요? 자, Q로 쓰고요. 요거는 L분의, L분의, 자, 열 전도도를 갖다 K라고 합시다. 그러면 A에다가, 자, 델타 T로 이렇게 표현해 주고요. 자, 여기서 봤을 때 어떤 부분을 갖다 우리가 기억해내면, 자, K를 갖다가 열 전도도 K 상수죠. 그 다음에 L은 이제 뭐예요? 두께가 되겠습니다. 두께 기본 단위는 미터가 되는 거고요. A는 이제 면적이 되겠죠. 면적 단위는 제곱미터. 델타 T는 뭐예요? 온도차예요. 온도차. 아, 요거는 자 바로 도시 일반적으로 도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전도 연료는 이제 기본 단위가 와트로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물어본 게 K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이 단위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K에 대해 정리 한번 해보는 거죠. K에 정리하면은 A에 델타 T에다가 자, Q에다가 L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다 놓고 단위를 한번 써보자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와트, 그 다음에 이거는 미터, 자, 얘는 제곱미터, 그쵸? 얘는 이제 도시가 됩니다. 자, 따라서 정리하면은 자, 와트 나누기, 자, 미터에다가, 자, 도시가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도시가 없고, 자, 뭐라고 썼어요? 켈빈이라고 표현했어요. 켈빈은 절대 온도 단위죠? 켈빈 절대 온도 단위여서 섭씨에다가 273을 더해준 거니까, 아하, 그럼 요거 대신에, 도시 대신에 켈빈 쓴 거 찾으면 되죠. 그래서, 와트 퍼 미터, 그 다음에 켈빈이다. 요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자, 몇 번? 3번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도 나왔던 그런 유형이에요. 예, 그러니까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다음 이제 7번 봅니다.
알킬 알루미늄 화재에 적합한 소화약제는 뭐냐? 그럼 이 알킬 알루미늄이 면유 우염물에 해당이 되는지를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면유 우염물에 해당이 되느냐? 자, 요 놈은, 자, 바로 제 3류 우염물에 들어갑니다. 3류 우염물 들어가고요. 자연 발화성이면서 동시에 금수성이에요. 요 물질은. 그러니까 자연 발화성이면서, 자, 무슨 성이다? 금수성 물질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갖다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요놈은 이제 팽창 질석이라든가 팽창 진주암이라든가 자, 또 하나가 이제 마른 모래 요런 것들 이용해서 질식 소화해야 됩니다. 요게 질식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되고요. 자, 근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가끔 시험에 나오는 것이 트리메틸 알루미늄. 이 놈은 이제 물과 반응했을 때 메탄 가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트리에틸 알루미늄. 이 트리에틸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자, 물과 반응하면은 에탄 가스가 나온다. 이런 것도 같이 알아두시는 게 자,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틸이니까 CH3가 몇 개? 세 개 있는 거고 알루미늄 되는 거고 요거는 에틸이니까 C가 두 개, H가 다섯 개, 3에다가 A를 되겠죠? 요렇게 해서 반응하면은 자, CH4가 나오는 거고 요거는 C2H6가 나오게 됩니다. 요런 것도 같이 시험에 나오니까 알아두세요.